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깨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 건강은 역시 어깨 근육의 통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그 이유는 우리 신체가 올바른 자세를 가졌을 때 가장 편안하고 통증이 없으며 또 우리 신체는 신체 근육과 뼈 그리고 장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장기도 올바른 자세를 취했을 때 원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몸을 꼬아서 앉는다거나 또 한쪽으로 치우친 동작을 할 때 우리 장기는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결국은 장기가 원활한 활동을 못하게 되죠. 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신체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원래 우리 인간은 이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체 구조잖아요. 직립인간. 두 발을 걸어서 다닐 때는 그 통증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원시인들의 경우는 의자도 없고 걷거나 눕거나 이 두 가지 동작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류가 형성되어 있는 신체 구조인데 현대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앉거나 또 몸을 비비꼬거나 몸을 꼬아 앉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시인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올바른 자세로 걷거나 뛰거나 눕거나 그러죠.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신체가 불편해지니까 아마도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수료 활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고요. 현대 생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체는 반드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깨 통증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신체 통증이죠.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찾아서 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신체는 원래 이제 재활, 재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 PM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PM 제품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죠. P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유럽 전역에 걸쳐서 연구소가 있고요. 유럽에서 검증된 그런 건강식품이 되겠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건강식품들이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한 제품은 많지 않죠. 특히 이 독일 PM 제품의 특징은 물에 100% 분해돼서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말도 100% 액화시키기는 어렵죠. 이 가루가 남아서 결국은 그 가루가 됐을 때 우리 신체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 액체로 만들어진 건강식품이 우리 신체에 가장 좋거든요. 가장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액체로 흡수를 하게 되면 우리 신체가 간이라든가 이런 장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 영양분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보다는 이제 이런 액화된 그런 네, 건강식품이 매우 좋고요. 이 포화 상태로, 이 발포 상태로 만들어지는 이 같은 그 액화되는 제품들은 유럽에서 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신체에 가장 흡수가 뛰어난 그런 공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PM 인터내셔널 제품은 가장 선진화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NTC라는 그러한 공법인데요. 이 PM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특허적인 다른 기업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독일 PM 제품은 100% 본사에서 제조를 해서 전부 공수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 믿을 수 있는 인증된, 세계적으로 인증된 제품이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 PM 제품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또 우리 진영 클럽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함께 이용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건강한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견갑골을 풀어주는 마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복부를 바닥에 대시고 누우셔서 양팔을 허리에서 90도 정도 떨어져서 벌려 주십니다. 네, 90도로 올리면 이제 어깨가 평소보다는 많이 올라가게 되죠. 많이 올라가면서 견갑골도 따라서 높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견갑골이 이동하면 견갑골 주변에 나타나는 부위가 일반적으로 누웠을 때와는 다른 부위로 나타나게 되죠. 이같이 팔을 벌려서 각도를 이동하면서 치료하는 이런 방식은 분명히 현대적인 치료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90도로 벌려주신 다음에 견갑골 주변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보다시피 점선이나 선으로 나타나는 부위죠. 이 부위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체의 팔꿈치를 이용해서 견갑골 주변에 있는 견갑근을 완화시켜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팔꿈치는 팔의 각도가 이제 꺾어진 상태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견갑근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파워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견갑근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팔꿈치를 이용해서 천천히 그리고 강도를 높여서 천천히 눌러주면서 견갑근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 PM 제품에 대한 소개도 잘 보시고 건강을 위한 마사지 정보도 잘 보셨나요? 진영 멤버가 되신다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 정보와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갖춘 트레이너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 PM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아래 보이는 후원자 파트너 아이디를 추천 아이디를 독일 PM 또는 PM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서 추천인 아이디에 아래 보이는 저의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진영 클럽의 건강 정보를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기대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